이번에는 네. 전 시간에 이제 2022년도 삼재인 분들에 대해서 운세를 한번 풀어봤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원숭이띠, 용띠, 쥐띠가 집안에 두면 그러면 집안에 두면 대박나는 물건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황동마상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요. 자 지금 선생님 오른쪽에 이제 황동마상 자료가 이제 나갔는데 황동마상이 뭔지 일단은 보고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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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마상. 예, 예. 이거는 자 성공의 가도를 향한 질주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제목과 관록을 불러오는 것도. 그거를 두면은 이게 지금 황동마상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말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과 관록을 불러오고 네. 이 성공가도를 저기 향해 질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어디에 위치해 두면은 그래도 조금 거실이 제일 좋아요. 거실 좀 잘 보이는 곳. 그렇죠. 아니면 안 보이는 곳. 그 잘 보이는. 잘 보이는. 안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따로 있어 다른 띠들이.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요, 선생님. 황동마상이 이게 보니까 두 개가 한 세트예요? Yes.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오죠. 대부분 이게 보니까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이 두 마리. 네. 예. 근데 이 마리수도 중요한가요? 마리수는 그게 안 중요해요. 근데 두 개 놓으면 안 막혀도 기운을 더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두 마리 두 개 놓으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놓는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창밖을 보게 해라. 어느 서쪽이다 돌아. 어느 쪽으로 봐라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나요? 아니면은 틀리죠. 방향도 틀려 놓는 방향이. 황동마상은 좋은데 어느 방향에 두는 거는 그렇죠. 좀 전문적인 그러니까 이제 상담. 거실에 두더라도 네. 이걸 바깥으로 보게끔 두지 말고 네. 항상 안으로 보게끔. 집 안으로 보게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이런 선생님이나 이런 풍수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를 구한다, 조언을 구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품 사다가 네. 제가 이 두 마리면 더 좋겠죠? 네. 해서 이렇게 거실 안쪽으로 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두면은 되고 이 굳이 방향을 따지는 띠들이 있어요 또.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그냥 드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해한 질문인데 두 마리면 좋다 했잖아. 한 마리보다 두 마리면 좋고 그럼 두 마리보다 50마리가 더 좋은가요? 너무 욕심하는 화를 불러 이렇게. 50마리? 너무 넘치면 안 돼 적당히. 집안에 그냥 황동마상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갖고 싶사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거는 그냥 그렇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생님이 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황동마상도 좋지만 결국에는 개인마다 뭐 어떤 물건 나야 되는 건 다 다르잖아요. 네, 띠마다 틀려요. 결국에는 좀 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좀 전문적으로 봐야 어떤 물건이 좋은지. 예. 그렇죠. 왜냐면 인터넷상에서도 솔직히 뭐 해바라기, 말국.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것들 솔직히 그렇게 도수는 다 대박나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띠별하고 다르다. 띠랑 개인 사주마다 다르다. 네, 방향 놓는 데도 있고 이걸 어디다 보관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음기가 흐르는 곳이 있고 양기가 흐르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